일어나거라! 어서! 소문주님! 더 이상은 무리다. 너라도 피해야 한다. 잠깐, 이 기운은 고생했다, 소라. 그럼 우리 가문은 이제 호연문이 아닌... 네. 오늘부터 우린 호연문이 아니고 새로운 가문이에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름이구나. 에휴, 이름만 잘 붙이면 뭐가 된다냐? 변변한 건물도 없지. 문파원은 설과 환을 더해도 넷밖에 없지. 호연문이라고 부를 만한 건 이제 아무것도... 영묘... 그날부터 벌써 1년이야. 사람은 물론 비급도 모두 소실됐고 우리는 이제 호연문이라는 이름을 내밀 수 없어. 타고 남은 죄를 끌어안고 계속 슬퍼할 수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다짐이야. 호연문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설아, 전 문주님이 지금의 널 보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에이, 쑥스럽게... 그나저나 영묘, 홍비랑 우원은 아침부터 어디 간 거야?
둘이라면 정복삼한테 갔을 거다냐. 에휴, 지금 우리한테 정식 의뢰를 주는 곳은 없으니까. 그럼 나도 정복삼한테 가볼래. 저기 정복삼이 있다냐. 안녕 정복삼. 혹시 일거리 남은 것 좀 있어? 지난번처럼 개구리알을 가져온다던가 쥐쫓기 정도만 아니면 뭐든 괜찮아. 아, 그게 그 정도 일거리도 없는데 말입니다요. 뭐? 그러고도 무림의 모든 의뢰를 조율한다는 잠룡회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유설림네 같은 약소한 가문의 의뢰를 맡기고자 하는 곳이 있어야. 홍비랑 우원이 왔었다며? 두 사람은 이미 돌아간 거야? 아니요. 그런데 우원님은 그렇다 쳐도 홍비님이 좀 늦으시는군요. 홍비가? 무슨 일이 생겼나? 내가 한번 가볼게. 홍비님은 나가면 바로 보이실 겁니다요.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거야? 정복삼이 생각보다 늦는다고 하던데 아직 못 끝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의뢰야? 소라게 껍데기 서른 개 수집하기. 뭐? 서른 개라고? 언제? 아니 이제 몇 개 남은 거야? 이제 다섯 개 더. 에휴, 그 정도 양이면 나도 부르지 그랬어. 나도 소라게 껍데기를 모아볼게. 어서 의뢰를 끝내자냐. 모아야지 부수라는 게 아니었다냐. 시끄러워. 생각보다 약한 걸 어떡해. 이 녀석도 뭐가 이렇게 단단해? 홍비랑 같이 모으는 게 빠르겠다냐. 홍비, 같이 해서 빨리 끝내자. 알았다. 내가 합류한다. 요마! 홍비가 합류했으니 팀에 대해 알려주겠다냐.
우와! 피해보시지! 화염! 역시 다같이 힘을 모으면 어떤 임무든 거뜬하다냐. 임무 완료. 정복삼에게 보고하자. 나참 성질 급하긴. 알았어. 대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지금쯤 우원이 왔을지도 모른다냐. 빨리 가보자냐. 마을에서 비명이 들린다냐. 사람 살려! 정복삼! 불타라. 덕분에 살았습니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어인족이 마을까지 들이닥치다니.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건 이제부터 조사해 봐야겠지만 곧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요. 어? 장명의 어르신, 큰일입니다. 해안가에 엄청난 수의 어인족이. 도천풍 단장님께서 장명회에 급히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지원을 요청하긴 이미 늦었으니 유설님이 이 의뢰를 받으시겠습니까요? 의뢰라고? 할게. 할래요? 하게 해줘. 뭘 하면 될까? 일단 이곳을 정리한 뒤 자경단장인 도천풍님을 만나 그분을 돕는 게 좋겠습니다요. 가만. 그러고 보니 해안가라면 우원님이 아직 그곳 의원에 계실 텐데. 뭐? 우원이 그런 위험한 곳에 있단 말이야? 저기 해안가는 어느 쪽인가요? 안내해 주세요. 마을의 어인족을 물리쳐야 하는 걸 잊지 마시죠. 사람 살려! 아! 사람들이 위험해! 대단하군요! 아, 해안은 이쪽입니다. 어인족! 감사합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의원입니다. 선생님, 저 죽어요. 서울아. 혹시 잠룡회에서 파견하신 분들인가? 맞아요. 우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 의원님하고 같이 약재 정리를 하고 의뢰비를 받으려는데 갑자기 어인족이 쳐들어온 바람에 여기서 치료를 돕고 있었지 뭐야. 의원님! 이건 별도 의뢰로 추가 수당 필요한 거 아시죠? 에휴, 다들 잡담은 나중이다냐. 의원!
다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도와줄 일은 없는 거다냐? 우선 부상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작용단들의 회복을 도와주게. 어인족이 아직 도처에 있으니 주의해야 할 걸세. 요나? 일단 어인들을 쫓아내는 게 먼저야. 피해보시지! 기어나라! 도와주세요! 다친 작용단원 분들이다! 내가 치료할게! 버티세요! 단장님이 어인족한테 포위당하셨어! 방금 단장님이라고 했지? 자네들은 누군가? 이것은 위험하네. 어서 돌아가게. 도천풍 단장님이 맞으신가요? 처음 보는 이들인데 어쩐 일로 나를 찾아온 겐가? 잠룡의 의뢰를 받아 도우러 온... 제주! 비싼 고등어! 놀래! 이 녀석들을 쓰러뜨리면 되는 거죠? 거물쥐! 여기지라! 해보시지! 화염! 일어나라! 날씬! 날씬! 도와줘서 고맙네. 잠룡회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보냈군. 별말씀을요. 그런데 그건 뭔가요? 이 어인족의 품에서 발견했네. 충각단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걸로 봐선 어인족과 충각단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같네. 충각단을 상대하기에도 버거운데 어인족까지 가세하다니. 그나저나 녀석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네 덕이 크네. 신뢰가 아니라면 어느 가문의 누구인가? 그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유설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하나 자네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이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니 안타깝군. 잠룡회에 요청할 일이 더 생긴다면 자네를 지목해도 괜찮겠나? 그럼요. 물론이죠. 알겠네. 그럼 나는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 자네는 마을에 있는 정복삼에게 돌아가 보고하는 게 좋겠네. 충각단이라 그 해적놈들 여기서도 골치인가 보네.